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아주 선한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거든요. 요아스가 받은 복이 스스로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영적 멘토들의 이야기를 무시해버리고 정치인들의 간언에 휘둘리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의 실패의 원인은 영적 메타인지의 부재였다. 메타인지는 내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힘. 내가 이를테면 역사에 대한 지식이 많다. 이거는 인지 능력이에요. 근데 메타인지 능력은 뭐냐면 내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얼만큼 있다라는 걸 정확히 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모르면 이 사람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부족한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 난 뭐가 부족하구나. 난 뭐가 문제구나.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말씀이 부족한 건지, 기도가 부족한 건지, 대화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게 부족한 건지, 뭐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내가 가정에서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관계를 정확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뭔지만 알면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지적하면은 아, 난 그 문제 아닌데 자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라든지 왜 문제를 파헤치냐, 문제를 안 파헤치면 답이 안 나오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생각하자.